김윤옥 여사가 다스의 법인 카드를 10년 동안 4억 원어치 사용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정국 변호사님, 서정국 변호사께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김윤옥 여사의 다스 법인 카드 사용 의혹. 제가 보기에 그 김윤옥 여사 의혹은 세 가지인데, 네. 그게 이팔성 회장부터 이게 수억 원대의 그 돈을 받은 거, 네.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1억 있잖아요. 네. 요 혐의.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스 법인 카드 4억 사용. 네. 이건데요. 네. 제가 보기에 뭐 만약에 그 진짜 사용했다면, 네. 이거는 이게 횡령이나 경우에 따라 뇌물까지 될 수 있는 범죄는 분명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그 김윤옥 여사 측에서 다투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 사실이나 의혹하고요. 네. 그다음에 팩트하고 사실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 따라서 이게 지금까지 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뭐 비공개 소환 조사든 뭔가 이게 김윤옥 여사나 좀 이게 추후에 더 정밀한 조사를 거쳐서 사실관계를 판단해 본 다음에 법을 봐야 되잖아요. 이래 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난 10년간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외 면세점,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용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매처인데 어떻게 해서 솔직히 김윤옥 여사는 다스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잖아요. 그쪽에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제가 보기에 뭐 10년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인 용도로 썼다면요. 예. 그런 게 기존의 어떤 도덕성 해명하고도 다스하고의 지금 전혀 무관하고 10원도 갖다 쓴 적이 없고 한 주도 없다. 이런 해명과 이제 배치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되게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 이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의혹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좀 지켜보고 봐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썼다면 이상은 회장 측이 건네준 것 같다. 해당 법인카드는 친척들이 돌려가면 쓰는 거다. 그럼 본인들도 썼다는 걸 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아직? 제가 보기에 아마 뭐 일부 정도는요. 일부 정도 일부 인정하는 것 같고 금액에 좀 다툼이 있지 않으려 보입니다. 그런데 이현종 위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지난번 조사 받을 때 유일하게 인정한 게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갔던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라는 건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전에 박홍근 박홍근 의원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011년에 김희중 당시 부총실장을 통해서 10만 달러를 받았고 이 돈으로 명품백을 샀다. 일단 의혹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박홍근 의원이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직 저 10만 달러만 인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조사 때 보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해 부인하는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5억 돈을 이제 이상은 씨로부터 뭐 그 독동 땅 판 거 빌린 것도 그냥 빌린 것이다. 근데 차용증이나 이자는 주지 않았다. 뭐 모든 것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 인정한 게 바로 이 특활비 문제거든요. 그렇죠. 국정원 특활비를 바로 김윤호 지사 간 것을 이제 북한 공작과 관련돼서 본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단 이게 뭐냐면 일단 이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이거를 밝힐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과 관련돼서 돈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뭐 공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진짜 김윤호 지사 갔다면 김윤호 지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김윤옥 여사의 사부처님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자신의 혐의로 또 안는 거죠. 그러나 또 이 사용처에 대해서는 물론 이 법적으로는 어긋나지만 그러나 나는 통치권 차원에서 북한의 어떤 공작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김윤옥 여사의 소환조사를 사법처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뭐 저번에 그 비공개 소환조사 노무현 대통령 그 영부인 그분도 이게 비공개 부산지검에 소환조사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비공개 소환조사까지는 있지 않을까 거의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처리까지는요? 사법처리까지는 이게 뭐 부부를 동시에 이게 처벌한 예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법처리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봅니다. 이러면 주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 검찰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뉴스뱅크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희정 지사가 내일 10시에 서부지검에 소환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세이프 출두하느라 검찰에서 다시 이제 소환 조사라는 건데 아마 내일 가면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걸지 모르겠는데 내일 조사 받고 그 다음에
신병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 그 아마 3월 9일 날 그 세플 출석을 하고요. 네.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소환이 재소환이 되는데 네. 아마 이게 2차 고소 때문에 네, 네. 좀 이게 늦어진 거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CCTV라든지 네, 네. 여기 주변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내일 그 소환 되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이게 앵커님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내일 이게 바로 저는 영장 치기는 좀 어렵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구속 우려나 아, 증거인멸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 도주 우려, 예. 일단 이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좀 다툼의 여지는 약간 있기 때문에 저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예. 나중에 사전 구속 영장을 할 때 하더라도 예. 내일 이게 당장 아니지 않을까. 예. 이게 제 예측입니다. 예. 그 안진지사가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계속 그와 같은 입장을 고수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자백하는 순간에 네. 이미 이게 그 피해가 워낙 합의도 안 되고 네. 중대하기 때문에 뭐 처벌을 피할 수 없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그 계속 안전지사는 이제 완전하게 합의해서 자유로운 의사의 선관계다. 네. 이렇게 주장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나 이게 그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대화 내용에서 네. 미안하다, 잊어라, 네. 여기 개념치 말거라, 여기 러시아나 서있어 아름다운 이게 풍경만 기억해라. 네. 그게 옛날에 비서실의 잘못으로 합의라는 건 비서실 잘못이다. 네. 이런 진술이 스스로 이게 발목을 잡을 네.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윤택 씨가 어제 소환되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 오늘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윤택 씨의 모습 잠시 보시고 오겠습니다. 먼저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지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 과정을 리허설이다, 연습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 진술 확보해서 피해 조사 쪽에 들렸다는 말이 있던데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 그 접하신 거 있나요? 없습니다. 피해자 분에게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혐의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최진봉 교수. 예.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누가 고소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지금 본인의 어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뭐지? 뭐 이러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 뭐? 뜻으로 보이고 예. 또 하나는 이럴 수도 있죠.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가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저는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 예. 말은 사죄한다고 사죄드리고 사죄드리고 몇 번 얘기하는데 얼굴 예. 표정을 보세요. 사죄하는 표정인지. 예. 걸어가는 태도를 보세요. 국민들이 예. 보거나 피해자가 볼 때 저게 정말 사죄하는 모습인지 누가 저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예. 또 하나는 어제 그 출두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 보면 두 번이나 또 웃었어요. 얘기하면서. 사죄 뭐 웃음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꼈다고 하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일반적으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죄송하다는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 이 감독은 정말 본인이 지금도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들어요. 물론 본인의 마음을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겉으로 보이는 태도를 봤을 때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은 말로 말하지 진심은 없는 것 같고 본인은 오로지 이 법적인 처벌에서 본인이 어떻게 빠져나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고소한 사람만 16명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저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일각에서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그 속에 저도 구속은 불가피하다 보고요. 네. 제가 보기에 그 아마 유죄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건 쉬워요. 위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럼 이게 가장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업무상 위력 가늠은 시효가 7년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업무상 위력 추행은 5년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피해자별로 보면 7년, 5년이 가까운... 지났잖아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게 상습 업무상 위력 가늠, 상습 업무상 위력 추행죄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게 형법 305조 2인데 예. 이게 상습이 돼버리면 포괄일죄가 돼요. 예. 따라서 이게 20년간 16명을 상습적으로 해버리면 아... 모든 게 포괄해서 하나의 죄고
마지막 시점 기준으로 보면 2016년이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소시효는 충분히 극복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상습으로 아마 이게 그 구속돼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네. 뭐,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재판이 시작되고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윤택 전 감독